도라에몽 같은 거 있잖아. 나 그래 가자. 뭐 지금 이거 지금 오늘 뒤로 아니 딱한 인상 딱한 인상 그러고 있는 모습이 살면 좋겠어서 그래. 아 깨끗하다가 그럼 힘쓰지 마. 힘쓰요. 조금만 미안해. 미안해. 손이 너무 짧아. 어? 손바닥에 못 준다는 거 표정으로 하는 거죠. 어, 칼을 약간 뭐 이런다든지 이러진 않지. 어. 아, 뭐 그러니까 그러진 않잖아. 그냥 그래야 될 거. 아, 왜 뜨거우셔. 일단 정리할게요. 이 빙신 같은 게 그냥 아무 빨리 사진 찍어 찍어 컷 됐죠? 이쁜 건 CG로 해주세요. 티가 나? 안 나요. 가져가지고. 주변 이제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. 레미콜로프테로스. 뭐 하는 거야? 뭔가 봐. 흔들이 시키는 게 다 안 나고. 이게 뭔데? 나비 포옹법. 트라우마 환자들한테 추천하는 자가치료법이지. 뭐야? 반대로 반대로 이게 뭐야? 자. 주신 다음에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여기 놓고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고. 이렇게 하고 양손. 저는 이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. 예. 제압을 당했습니다. 이렇게? 그리고 뭐. 괜찮아요. 이 손은 그냥 놓치고. 여기만 꼭 잡았다. 그리고 돌아가. 이러면 편해지는 거 아니야? 어, 너무 편해. 일부러 진쪽을 노리는 건가? 예상 안 했다. 또 안 했다. 아, 죄송합니다. 트라우마는 이렇게 앞에서 맞아야지. 강태한테 갔다가 먹다. 아. 네, 좋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